아이쿠 제분들 안녕 JJ입니다. 자 JJ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 따란. 예 네, 오랜만에 치킨 먹방을 준비를 했어요. BHC 치킨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길래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녀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호테킹 프라이드 치킨입니다. 아 근데 이게 아니었거든요. 모양 외형이 그냥 크리스피 후라이드 치킨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. 이런 느낌? 아 이게 조금은 이게 실물은 다르긴 한데 여기 뭐야 요거 감자 같아. 감자가 붙어 있긴 한데 음식은 사실 사진하고 똑같이 구현을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튀김 옷에서 감자 맛이 나고 또 감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호테킹 후라이드 치킨. 자 어떤 맛인지 한번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실 이게 아직 그 시행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감자가 많이 안 붙어있고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피 후라이드처럼 생겼는지도 몰라요. 일단은 먹어봐야 알지. 딱 먹었는데 또 감자 맛이 또 엄청나게 강하게 싹 올라오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. 딱 한번 보여드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인데 감자가 없다. 감자가 찾아봐도 여기는 그렇게 안 보여. 자, 그래서 눈으로 찾아가지고 감자가 많이 붙어 있는 조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. 오. 와, 이거 많다. 이거 되게 많다. 랜덤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또 보면은, 와, 감자 굵직굵직한 것들 보이죠? 튀김옷에. 얘는 또 감자가 많이 붙어 있네? 근데 이런 조각이 얘랑, 그리고 얘? 얘도 조금 길쭉길쭉한 것들 아래쪽에 좀 보이죠? 제품 사진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조각이 한 두세 조각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감자 맛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그 감자튀김의 맛과 치킨의 맛이 같이 느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감자가 워낙 이게 얇아요 여러분. 이 정도로 얇게 올라가 있는데 얘를 씹어 먹으면요 되게 바삭바삭하거든요. 감자 튀김이 붙어 있다기보다는 감자 과자 있잖아요. 눈을 감자 그런 과자가 좀 얇게 썰려가지고 몇 개가 붙어 있어서 식감은 그거랑 비슷한데 감자 맛이 크게 막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바삭바삭해진 느낌만 추가된 것 같은 후라이드 치킨. 사실 여기 닭에다가 간을 해놓고 막 후추 맛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거든요. 그런 맛들 때문인 건지 지점마다 달라서 감자가 많이 안 붙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킨 이 지점의 치킨 같은 경우에는 감자의 풍미가 크게 올라오는 느낌은 아닙니다. 이거를 시키면서 와 이거는 엄청난 감자 맛이 나겠지 하고 시키면은 좀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냥 뭐 후라이드 치킨 그냥 시켜 먹는 김에 좀 더 바삭한 거 먹자 하고 시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. 그 치킨에 있는 감자 사이즈는 감자 체전에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인가요? 감자 채 썰어놓은 것보다도 되게 얇아요. 채 썰어놓은 거에 반을 더 잘라서 짧게 썰어놓은 느낌. 감자의 역할은 식감을 더 바삭하게 해주는 거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나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치킨이 단품으로만 시키면 가격이 18,000원입니다. 18,000원이면 뭐 보통 치킨집에서 후라이드 한 마리 시켜먹는 거에서 한 1,000원, 2,000원 더 붙은 느낌이잖아요? 1,000원, 2,000원어치 바삭함을 추가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온 소스가 이렇게 두 개거든요. 허니머스타드랑 양념치킨 소스. 얘네랑 제가 따로 시킨 거는 이거예요. 맵소사 소스. 요거 뿌려가지고 한 입씩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뿌려서 아 양념치킨 소스 맛있다. 아, 사실 이 신메뉴가 막 와 새롭다 맛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새롭진 않은 것 같아. 근데 살짝 이게 많이 바삭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좀 많이 먹으면 2,000장 다 까질 것 같은 그 정도로 느낌으로 바삭합니다. 되게 까슬까슬하고 바삭바삭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허니머스타드 소스를 위에다가 쫙 요대로 또 한 입. 그러니까 너무 바삭하다 보니까 이제 한 3조각, 4조각 넘어가면은 지금 저는 입천장이 아니고 혀 밑에 쪽이 좀 까졌어요. 이거 먹다가 지금.
맛있긴 맛있는데 너무 바삭함이 깊은 느낌? 신우님의 사랑의 매? 뭐 그런 느낌이죠? 자 이번에는 맵소사 소스를 한번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맵소사 약간 국내 볼케이노 치킨 있죠? 그런 소스 같아. 근데 더 매워. 아 불닭볶음면보다 무조건 매워. 우와 맵소사 이 와. 이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이 아니었어. 피를 토하는 빨간색이었어요. 파이어! 와, 땀나. 땀난다고. 이렇게 먹자마자 땀이 나오는 거는 캡사이신 같은 느낌인데 근데 진짜 확 매워요. 그래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고. 자 이제 콜라 한 잔 따르고 이게 바삭바삭하고 기름지기 때문에 과자 먹듯이 딱 먹고 맥주 한 캔 딱 까가지고 딱 넘기면 자 그래서 이렇게 몇 조각을 먹고 소스까지 뿌려서 먹어본 결과 막상 시켜서 먹어보니까 솔직히 일반 치킨보다 한층 더 바삭한 점을 빼고는 그냥 치킨이랑 똑같았다. 감자의 향과 풍미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많이 나지 않았다.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프링클 미만잡. 이제 타 유튜버 분들도 이 포테킹 후라이드 치킨을 드시고 리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영상들을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제가 먹은 것과 좀 다르다면은 다른 지점에서 또 한 번 시켜서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고요. 이제 먹자. 자, 이거는 사이드로 시켰거든요. 뿌링 치즈볼. 야 내가 5,000원 준다고 그거를 내가 또 그렇게까지 돈이 궁한 사람은 아니. 오호 잠깐만 맵소사 파이어! 오, 화끈한데? 치즈볼에 찍어 먹으니까 매운맛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이 매워. 간지야 마요네즈 맛있는데?